오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 집, 이곳은 차고입니다. 차고 위쪽을 보면 2층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보면 또 2층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밑에 출입구가 있습니다. 이 출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긴 2층 집, 올라가다가 내려진 2층 집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2층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 위에 이것이 2층인데 진정한 2층이 되네요. 그리고 3층 옥상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. 접시 안테나를 통해서 CGN TV를 볼 수가 있으며 또 기독교 방송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한국 방송이지만 정말 네팔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. 그리하여 이 건물은 한국 돈으로 4만 5천 원 정도 한 달 월세라고 합니다. 정말 값싼 월세이기도 합니다. 그러기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교사님 집이며 또한 고아원이기도 합니다. 이곳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밥 먹다가 가와이 꼬리 밥 먹는 사람